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2019년 말 우한의 한 수산시장에서 정체불명이 구해진 폐렴 환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기억하실까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 지금은 정말 풍토병처럼 법적인 격리 기간조차 없어졌고 걸리면 그냥 걸렸나 보다 하는 감기 같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병원은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지금이기에 말할 수 있는 그때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2015년 메르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 그때 외래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그때가 딱 여름 한참 더워질 때였거든요. 뉴스에서 낯선 병명이 연일 보도되고 사망자 수가 발표되고 지침이라고 나오는 건 낙타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치료 방법이 없는 신종 질병이라는데 병원 가니까 갑자기 직원들이 안 쓰던 마스크를 일제히 쓰고 있잖아요. 그때도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고 특히나 병균이 막 많을 것 같은 병원을 피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진료보러 못 가겠다, 약만 택배로 붙여달라, 진단서 필요한데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런 분들 숱하게 많았죠. 그땐 코로나 때 처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이런 것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서 그렇게 해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화내고 욕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나마 방문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바로바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진료보고 하셨다고 하면 체온 재고, 중동 다녀오셨냐, 증상 있으시냐, 낙타 접촉한 적 있냐 이런 설문지 다 하셔야 접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증상이 안 좋은 분들, 힘든 분들은 가뜩이나 더 힘드셨죠. 근데 전파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몇 달 만에 유행이 종료됐던 메르스랑 다르게 코로나는 진짜 이 세계를 멈춰버렸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몇 인 이상 집합금지 뜨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막 원격 수업 이런 게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식당, 관광지 이런 데만이 아니라 병원들도 죄다 파리가 날렸습니다.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진료도 미루고 수술도 미루니까 원래는 대학병원이 몇 주, 몇 달을 대기해서 입원장을 받는데 병실들이 막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박 터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있던 곳이죠. 정신과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여긴 진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환자가 더 많았고 퇴원 자리가 비교 무섭게 신환이 입원하고 입원하려고 줄 서 있는 대기 리스트를 따로 병동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게 거의 수십 명을 넘어설 정도로 입원 예정자가 많았어요. 심지어 입원하시는 분들이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TV만 틀면 하루 종일 불안함을 자극하는 뉴스가 나오고 다른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헬스장도 가지 말라, 밖에도 가지 말라 하니까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 진짜 꿈도 못 꾸고 공포로 가득 찬 제한된 일상 속에서 증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대기 환자가 많다 보니까 치료 타이밍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치료자들 입장에서도요, 평소에 입원 환자를 받을 때보다 설명해야 할 거나 확인할 것들이 한 50가지쯤 많아져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우리 병동이 그렇게 오버타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니었는데 코로나 확산 시기에 진짜 나날이 역대급 오버타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감염관리실에서 하루에도 진짜 수시로 코로나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해가면서 반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전체 인계하는 워크시트 한 켠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 인계를 썼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글자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점자처럼 되어서 놓아놓으신 쌤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아예 코로나 인계장을 따로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환자 인계에 코로나 인계까지 하면 30분 안에 인계를 마치는 것은 어림도 없는 거죠. 무조건 데일리로 오버타임 각이에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청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죠. 환자고 의료진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희생자도 많이 나와서 한참 동안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폐쇄된 환경, 폐쇄된 집단에서 급속하게 퍼지는 병증이 마치 정신병동에서 시작이라도 된 것처럼 보이는 바람에 저희는 뜻밖에도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구조적으로도 밖이랑 왕래가 적고 신체적으로는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 같았으면 모든 병원 지침에 최후방에 있었는데 말이죠.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엄격한 관리 지침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병동의 모든 모임은 중단합니다. 공용 사용 시설은 폐쇄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이 교류하지 마십시오. 면회는 전면 불가하며 입퇴원실을 제외하고 보호자는 병동 안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지침들은 이번 기간 동안 투약과 면담 이외에는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고, 운동기구를 쓸 수도 휴게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TV를 볼 수도 소가의 책이나 잡지를 볼 수도 없이 그냥 침상에서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야 한다는 이야기고, 씻을 때 먹을 때 말고는 종일 답답하고 귀 아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환자도 가족을 볼 수 없고 가족도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실에 환자분들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보드게임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하시던 테이블이며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 복도에 소파도 다 빼버리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어울려요. 그럼 저희가 가서 일어나시라고, 거리 두라고 잔소리를 하죠. 원래는 혼자 고립되어 있지만 말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어울리시면서 기분 전환 하시도록 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은행 의자 같은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붙여서 착석 금지했던 거 기억나시죠? 병원에도 그거 붙여놓고 그 위에 누가 앉으면 또 가서 잔소리하고, 턱스크하면 잔소리하고, 마스크 깜빡하고 나오면 맨날 마스크 하라고 잔소리하고, 코스크하면 올려쓰라고 잔소리하고, 환자분들이랑 정신과적인 면담이나 증상에 대해 클라리파이하고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개원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메르스 때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병동은 환경치료의 이념으로 세팅된 곳인데 맨날 민류가 망했네 망했어 하고 얘기는 했어도 지켜지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치료적으로 독려하던 많은 활동들,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하고 싶어 해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입장이 된 거예요. 이거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도움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나무홈이 달랑 하나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를 보라는 건지 싶은데, 또 방역 지침의 이유와 필요는 너무나 타당해요. 공감할 수밖에 없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환자도 치료자도 보호자도 그저 답답하고 괴로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증상, 불안이나 코로나 블루, 우울 이런 거 말고도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요. 이게 그냥 아주 생뚱맞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환자의 의식, 무의식적인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의 증상은 시대상이 반영됩니다. 광우병 때는 광우병이, 세월호 때는 세월호가, 메르스 때는 메르스가 환자들의 환청이나 망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주로 넷 중에 하나예요. 내가 코로나를 만들었다, 내가 코로나를 퍼뜨렸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내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렸다, 퍼뜨렸다 하는 말은 응급실 역학조사 중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증상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은 다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몇 시간씩 격리실에서 대기하시고요. 원래 저희 병동에서 말하는 격리라는 건 안정실의 세클로전의 의미로만 썼었는데 이때는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음압병실도 헤파필터도 없고 하다못해 화장실 딸린 병실 하나 없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격리실이죠. 병실에 세면대도 없었어요. 보건소에서 전 병실 수전 다 설치하라고 지침 내려와서 그때 부랴부랴 설치했습니다. 그냥 지침 내려오면 최대한 구색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전체 환기를 하래요. 근데 폐쇄병동 창문이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한 시간마다가 아니라 한 시간 내내 열어놔도 요거 조그만 틈으로 병동 전체의 공기는 교환이 안 됩니다. 근데 지침이 일단 그러니까 그냥 창문 열어놓고 한 시간마다 환기했다에 체크하는 거죠. 확인했잖아요. 실효성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12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아닌 본 적조차 없었던 레벨 D 우주복을 입고 벗는 걸 교육받았죠. 진짜 입는 순간부터 덥고 땀차고 막 고글이랑 N95 마스크는 막 숨통을 탁 조이면서 압박하고, 아 이걸 입는 일은 진짜 안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일하면서 레벨 D를 입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비싸거든요. 비싸서 일반 병동에 레벨D 지급 수량이 딸리다 보니까 바이러스는 여전히 창궐하고 치료제도 없고 전파력도 치명률도 그대로 그냥 있는데 지침으로 내려오는 보호장구가 자꾸 간소하게 바뀌더라고요. 결국 확진자를 볼 때도 레벨D 없이 몇 가지 보호장구만 끼고 환자를 봤습니다. 물품도 부족하고 시설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듀티당 두어 번씩은 반드시 쌍욕을 얻어먹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응급실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을 보시기엔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어요. 그작 두어 번?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신과가 사실 조증 환자분들이나 증상 심하신 분들한테 가끔 욕을 얻어먹기는 하는 부서긴 해도 원래 그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인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환자는 답답함과 증상으로 욕을 하고 그런 환자를 직접 볼 수 없는 보호자는 불안하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저희를 탓하고 욕을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환자한테 얼굴을 맞는 액팅아웃을 당했는데 보호자는 오히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환자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냐고 펄펄 뛰고 독한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모두가 예민해져 있던 그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불신과 갈 곳을 잃은 분노가 상처를 주는 심한 말이 되어서 저희한테 돌아왔어요. 코로나 전사다, 영웅이다, 막 덕분에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죠? 그건 진짜 이벤트 같은 거였고 실제 저희의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도 병원 짬밥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하는데도 익숙해졌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루는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지? 했는데 그날 욕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병원은 정말로 전쟁터였고 우리는 정말로 전시 상황처럼 일했습니다. 기운 없고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출근할 때는 집을 아주 정갈하게 정돈하고 나왔어요. 퇴근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무슨 근무니까 당연히 몇 시쯤 돌아올 거라고 아니 돌아올 거라고 예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와서 환자들과 근무하던 치료진이 한꺼번에 코호트 격리된 다른 병원처럼 혹시라도 갑자기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저 대신 누군가 짐을 챙겨와줘야 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출근했어요. 아이 엄마인 어떤 선생님은 대입 때 근무하다 확진자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차 안에서 새벽까지 버티다 귀가했다고 하고요. 두려움과 고립감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저 마찬가지이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당시에는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외비적인 내용도 많았고 매일같이 불안한 뉴스가 도배되는 와중에 현장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물품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힘든지를 얘기해봐야 저 병원 엉망이래 하고 오히려 욕만 들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에너지도 기운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그냥 널브러졌어요. 완전히 탈진. 가족도 친구도 거의 못 만나는 상태에서 매일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일하는 날엔 힘들고 쉬는 날엔 우울했죠. 제가 그랬으니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악화되는 건 오죽했을까요? 매일 한 발짝씩 턱 밑까지 코로나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도망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전선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저 버텼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고 최대한 꼼꼼하게 내려오는 지침을 확인하고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수행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린 언젠가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애를 써서 길을 써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놀랍게도 얘기할 것이 아직도 좀 남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